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야브로 퀘스트. 야브로가 아마 일본어로 뭔가 찢다는 뜻이겠죠? 얘가 또 기가 막힌, 아 이것이 바로 게임 마켓 감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다. 제목부터가 일단 뭔가 찢어져 있죠? 이 게임은 종이를 찢어가지고 몬스터를 잡는 게임입니다. 밝은 스테이지가 하나 있고요, 어두운 스테이지가 하나 있어요. 공통 몬스터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라운드 보너스 카드, 4라운드 보너스 카드가 있어요. 매 라운드마다 랜덤한 몬스터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라운드. 자, 스켈레톤은 지팡이를 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자기 시트를 이제 종이를 찢어가지고 지팡이와 스켈레톤만 보이게 찢어야 돼요. 짜잔,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정확히 그 몬스터와 이 무기를 연결시켜서 잡아야 됩니다. 당연히 이 한 장으로 모든 라운드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만약 이 종이 하나에 지팡이 하나에 몬스터 두 개였으면 5점짜리 조각, 5점짜리 조각. 요거 한 조각이 2점이고요. 이게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은근히 서둘러야 돼요. 근데 또 서둘러 보면은 큰일 나. 한번 삐끗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게 되게 촘촘해, 아이콘들이. 다른 거 피해야 돼, 이거. 예, 먹자. 요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껴있죠? 얘를 제거해야죠. 얘를 이렇게 요렇게 하면은 얘는 5점짜리 아주 훌륭했죠. 지팡이 한 개로 스켈레톤 두 개 1타 2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에 숨겨진 게 있습니다. 이 게임에는 뒷면도 있어요. 뒷면도. 자, 뒷면에 어머나 동전이 하나 있네요. 그럼 플러스 1점, 봄을 먹었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빨간 안 좋은 게 있죠?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저주는 아주 일부분만 보여도 마이너스 2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저주를 제거해야 돼. 오케이. 자, 저주가 없이 깔끔하죠? 이렇게 5점 플러스 1점 해가지고 6점짜리 조각 만듭니다. 6점. 6점, 2점 해가지고 8점이죠. 이걸 내가 만약에 2분 내로 했으면.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나고 다음 라운드가 열립니다. 다음 라운드가 열리면은 짜잔, 이번엔 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보시겠지만 버주, 보물상자, 동전 막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뒷면 중간중간 체크도 해줘야 돼. 이게 이 게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임 딱 어떤 게임인지 그냥 일러가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게임 마켓 감성. 이런 게임 바로 게임 마켓 감성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4라운드에 걸쳐가지고 모아서 냅니다. 운 없고요. 이거는 오로지 실력 게임이죠. 실력 게임. 오로지 자신의 손기술만 가지고, 손기술과 그 스피드만 가지고 승부를 하는 거고요. 테마몰이 아주 끝내주죠. 레이진이 평점은, 레이진이 취향 점수는 7점입니다. 마음에 들었어. 이상 야브로 퀘스트에 대한 플레이 소감이었습니다. 잊어버려.